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랬어? 네? 그럼 왜 그랬냐고. 어? 너 뭘 기대한 거야? 아, 이 남편이 이렇게 백업을 해줄 사람 아닌데 혹시 웬 남자일까 한 거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말 대답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고, 어? 내가 하는 말에. 아이, 쪼다새끼! 아휴, 저,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 아, 나. 아, 씨. 아휴, 씨. 어디 갔어? 빨리 안 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아, 진짜 잘 그린다. 아, 뜨거. 자기야, 오늘은 불금. 만난 거 많이 많이 해놨으니까 일찍 들어와요. 하트 뿅뿅. 회식 있어. 기다리지 마. 아, 미치겠다. 나 오늘 회식 있으니까네. 늦는다이. 딴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이. 딴짓? 했음. 억울하진 않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 글쎄요. 아저씨 생각엔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자인 것 같아요? 하실래요? 이거 맥주에 빨대 꽂아 먹는 건 또 처음이네.
그래요? 전 항상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 마시면 금방 취해서 좋아요. 알딸딸한 기분이 아주 빨리 그리고 기분 좋게 그렇게 오거든요. 하나 배웠네요. 근데 안주 없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비올 것 같아서 빨래를 좀 일찍 걷었는데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비는 안 오고 빨래는 눅눅해지고 저 어설프다고 흉 보시는 거 아니죠? 흉이라뇨. 전 여잔데도 살림 왕이에요. 저랑 통하는 데가 있으세요. 그럴게요. 아, 그럼 만찬을 즐기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정말 혼자서 다 만드신 거예요?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맛은 장담 못해요. 사실 음식 때문에 와이프한테 자주 혼나거든요. 왜요? 맛없다고, 응? 간 못 맞춘다고, 센스 없다고, 뭐 기타 등등. 저한텐 꿈만 같은 얘기네요. 아, 남편분이 주방일은 잘 안 도와주시나 봐요. 도와주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아니에요. 맛있겠다. 반주로 어때요? 섞어 마시면 한 번에 뿅 가는데. 아, 그럼 맥주로 바꿔볼게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취해보자 뭐. 자, 잔을 놓고 잔을 놓고 자, 한잔하시죠. 저도. 자, 우리 짜네요. 네.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을 위하여!
남편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던데? 네. 10년 차예요. 아, 10년. 사회 초년생일 때 구애받아서 결혼했는데. 와! 사회 초년생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에요? 그럼 납치 아니에요? 어? 납치 당하신 거네! 어, 납치! 어? 납치! 납치 당하신 거라! 드세요?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 네. 자, 받으시죠. 꽈락꽈락꽈락꽈락. 왜 그래요? 와이프예요.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같이 나가면 우려할 것 같은데. 술 마셔서 좀 그렇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다녀왔어? 집구석에서 누니까 좋냐? 아이고, 당신 술 마셨구나. 어? 아이고. 그래, 마셨다. 마셨어. 이거는 근데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힘들지. 어? 당연히 힘들지. 당신이 뭘 알아? 몰라. 쟤 됐어.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아, 됐어 됐어. 아, 들어와서 안 만나요. 엄마? 어? 어. 어, 알겠어. 어. 미안해요. 괜찮아. 이 늦은 시간에, 어? 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나 안 했나? 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디 여자가 이 늦은 시간에 싸돌아다녀! 너 자꾸 그러면 내가 혼난다고 한 말 잊었나? 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와주세요.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너무 옛날이라 생각이 안 나네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요. 그럼 아저씨부터 가르쳐주세요. 난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에이, 장난치지 말고요. 진짜 꿈이 뭐였냐고요. 아이고, 참. 아니, 진짜예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대통령? 응? 그럼 좀 커서는 꿈이 뭐였는데요? 에이, 큰 꿈은 아니고요. 그냥 나 닮은 자식들 낳고 마누라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아유, 이 남자가 참 배포도 없죠? 아, 진짜. 아니요.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게 행복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쪽은 꿈이 뭐였는데요? 전 작은 공방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결국 그 꿈은 못 이뤘지만요. 그런 거라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다가 작게 사람들 모집해서 제가 이 전단은 제대로 뿌리겠습니다. 아저씨가 왜요? 이웃사촌 좋다는 게 이럴 때 있는 거죠. 말만 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그런데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요? 멋있기만 한데? 여자가 칼 들고 손에 흐뭇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 집에서는 완전히 공주님처럼 모시는구나? 괜찮아요? 미안해요. 너 남편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어? 괜찮아요? 손 안 치워! 아유씨.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 어디 봐요.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라니까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죠. 봐봐. 그냥 놔두고 가시라니까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까지 때린 적은 없었는데.
때려요. 아 진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아저씨가 더 흥분하고 그러세요? 맞은 건 전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당장 앞장서요. 어? 내가 당신 남편 좀 만나봐야겠어요. 아이고 왜 웃어요? 빨리 앞장서요. 됐거든요. 남편도 실수였을 테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얼른 앞장서요. 아니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를. 미안해요. 드세요. 경황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아니, 참, 살림을 오래 해서 그런가? 누군가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아니, 웃기죠? 어? 남자가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으니. 아니요. 안 웃기는데요? 그게 살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소소한 행복이라.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이 먹다 남은 치킨 무가 찌든 데 청소하는데 그만이에요. 몰랐죠? 네. 신기하네요. 보이시죠? 타일 깨끗해진 거. 네? 타일. 네. 설레었어요.
왜 웃어요? 진짜인데. 저도요. 낮술은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본다면서요? 아휴, 뭐 어때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에? 아니? 아니죠. 우린 부모님보다도 더 어렵고 더 불편한 사람들과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어렵고 더 불편한 사람이라. 아니, 부부인데? 그러게. 부부인데? 아, 그거 알아요?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른다는 거. 아유, 정말 그렇네.
그냥 우린 이웃사촌이에요. 이웃사촌. 아, 이름 모를 이웃집에 사는 그대. 이름 모를 이웃집에 사는 그대. 난 그거 싫은데. 실직하고 나서 집에서 살림하면서 누가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었어. 당신은 내 이름을 불러줘. 난 윤영빈이에요. 33살에 실직하고 무능력한 가장. 그게 나야? 와, 진짜 나이 차이 많이 나네. 오빠. 난 혜진이에요. 김혜진. 의젓은 남편 때문에 죄송해요. 전 의젓은 남편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시달리면서 바보같이 사는 여자. 그런 여자예요. 도망갈까? 어디로요? 멀리. 아주 멀리.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멀쩡해야 될 텐데. 아유, 미안해. 괜찮아요. 정말 힘들 때도 아무도 곁에 없을 때도 저 잘 버텨왔어요. 진짜. 진짜 잘 버텨왔는데
안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젠 아주 가까이 사는 당신 있잖아요. 아, 그나저나 내일 주말인데. 아, 이젠 나 주말이 싫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 주말엔 각자 생활해야지. 아니, 내일 우리 다시 또 만나. 치맥 사들고 갈 테니까 남편한테 이야기 잘해놔. 글쎄. 알았어. 얘기 잘해볼게. 알겠어. 빨리 가. 남편 올 때 다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니 뭐 할 말 있나? 네? 네. 뭔데? 이따 앞집 사람들이랑 같이 저녁 먹을까요? 앞집? 네. 인사나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근데 그 앞집 여자 딱 보니까 그 차도 녀던데. 차도 녀? 차가운 도시 여자? 언제 그 차는 있는데 도도한 여자. 근데 그 순종적인 그런 맛은 없을 거야. 어떨까? 그런 여자랑 살면. 응? 좀 이따가 그 여자분 남편 오면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러면 우리는 설거지 좀. 그렇지, 그래, 해라, 해라. 에이구.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딱 좋다. 우리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 좀 가집시다. 예? 좋죠. 이웃사촌인데. 이웃사촌 좋네요. 제가 밥 한번 먹자고 남편한테 졸랐어요. 어이, 그래, 누겨. 네. 나도 꼭 한번 뵙고 싶으신데. 예? 당신 물어볼 거 있었잖아요. 여기 남편분도 계시는데 얼른 물어보세요. 뭔데요? 아닙니다. 죽을래. 이현아는 뭐 과일 같은 거 없나 이거? 과일 있죠? 제가 가져올게요. 뭐하노? 안 따라가고. 네, 그렇게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계세요. 가라, 빨리. 아니에요, 같이 가요.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힘드시죠? 힘들긴 한데, 전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여잔 어떠세요? 부인 되시는 분은 전업주부시잖아요. 일하는 여자라, 좋죠. 굉장히 섹시하다고나 할까? 나 우리 마누라가 일한다면 별로입니다. 아니, 결혼했으면 집에 있어야지, 여자가.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법 있나요? 남자처럼 일할 수 있죠. 실제로 저도 가장인걸요? 아니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안 그런겨?
여자는 아무래도 묵묵히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 말에 복종하고 어? 내조 잘하는 게 올바른 일 아닌겨? 복종이야?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 봐. 아저씨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아, 암튼 어? 여자가 어, 집안일 안 하고 일한다고 밖으로 이렇게 싸돌아 다니면은 어? 아이고 어머. 이놈 저놈 만나갖고 술 마시다 보면은 별짓거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일하는 여자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들리는 게 있나? 나 그쪽 얘기했는겨? 뭐하러 하루를 내시나고? 어?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일반적으로 남자도 밖에 나와서 헛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아 그게 왜 헛짓거리고? 자, 아 진짜 아, 무슨 헛든지 반응이야 반응이야.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나 봤지. 재밌다. 내가 버거피갖고 둘 다 성질이 비슷하니까. 아, 남자들은 로드로에서 근데 연속인 거야. 어? 남자가 궁금한 게 있어. 진급도 못 뭔데요? 그리고 일도 못다 일도. 근데 여자는 남편이랑 되지. 자주 땡이에요? 왜요? 자주 하면요. 아니 질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 열심히 나랑만 해. 사람 그 사람 만나 갖고 어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 눈사람도 가고 뭐 이런 게 그 별짓거리인 거 그게. 아 연결되게 싸움하는 얘기지 그게. 헛짓거리 맞죠? 아 그게 왜 헛짓거리야 그게? 그 말도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참. 아저씨? 아니 우리야 남자들은 어 사업 생활 하다 보면 남자들하고 솔직하는 건 다반사고 그냥 어. 나 결혼하고 살면서 늘 꿈꾸던 생각이 있으십니다. 길지 않은 인생인데 왔고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꼭 평생을 함께할 짝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가까운 이웃집에 사는 누군가가 진짜 내 짝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바깥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는 친인척보다도 가깝다는 이웃사촌이니까. 혹시 웬 남자일까 한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당신.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말 대답이야. 내가 벌어다 둘른 괜찮아요? 어 미안해요. 너 남편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너. 어? 괜찮아요? 손 안 치워. 아유씨. 아. 추운데 여기서 뭐 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아니 어디 봐요.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라니까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죠. 봐봐. 그냥 놔두고 가시라니까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요? 이제까지 때린 적은 없었는데. 때려요? 아 진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아저씨가 더 흥분하고 그러세요? 맞은 건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당장 앞장서요. 어? 내가 당신 남편 좀 만나봐야겠어요. 아이고 왜 웃어요? 빨리 앞장서요. 됐거든요. 남편도 실수였을 테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얼른 앞장서요. 아니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를. 미안해요. 드세요. 경황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아 참, 살림을 오래 해서 그런가? 누군가 제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아니 웃기죠? 어? 남자가 이런 말을 다 하고 있으니. 아니요. 안 웃기는데요? 그게 살림하는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이잖아요? 소소한 행복이라. 참 듣기 좋은 말이네요. 저기서 누니까 좋냐? 아이고, 당신 술 마셨구나. 어? 아이고. 그래, 마셨다. 마셨어. 이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힘들지. 어? 당연히 힘들지. 당신이 뭘 알아? 몰라. 쟤 됐어.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아, 됐어, 됐어. 아, 들어와서 안 만나요. 엄마? 어? 알겠어. 미안해요.
갖다 놓아. 이거 앞집이야. 이 늦은 시간에 어? 너 내가 집에 있으라고 했나 안 했나? 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디 여자가 이 늦은 시간에 싸돌아다녀! 너 자꾸 그러면 내가 혼난다고 한 말 잊었나? 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너무 옛날이라 생각이 안 나네요. 에이,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요. 그럼 아저씨부터 가르쳐주세요. 난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에이, 장난치지 말고요. 진짜 꿈이 뭐였냐고요. 아이고, 참. 아니, 진짜예요.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대통령? 응? 그럼 좀 커서는 꿈이 뭐였는데요? 에이, 큰 꿈은 아니고요. 그냥 나 닮은 자식들 낳고 마누라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요. 아유, 이 남자가 참 배포도 없죠? 진짜. 아니요.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게 행복이잖아요. 아니, 그럼 그쪽은 꿈이 뭐였는데요? 전 작은 공방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결국 그 꿈은 못 이뤘지만요. 그런 거라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다가 작게 사람들 모집해서 제가 이 전단은 제대로 뿌리겠습니다. 아저씨가 왜요? 이웃사촌 좋다는 게 이럴 때 있는 거죠. 말만 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그런데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요? 멋있기만 한데? 여자가 칼 들고 손에 흐뭇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이 집에서는 완전히 공주님처럼 모시는구나? 왜 그랬어? 네? 뭐 왜 그랬냐고. 어? 너 뭘 기대한 거야? 아, 이 남편을 이렇게 백업 해줄 사람 아닌데 혹시 웬 남자일까 한 거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 말하는데 말대답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고, 어? 내가 하는 말에 아이씨, 쪼다새끼.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아, 진짜 잘 그린다. 아, 뜨거. 자기야. 자기야, 오늘은 불금. 만난 거 많이 많이 해놨으니까 일찍 들어와요. 하트 뿅뿅. 회식 있어. 기다리지 마. 나 오늘 회식 있으니까네 늦는다. 이 딴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이 딴짓? 했음. 억울하진 않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들어가신 거예요? 글쎄요. 아저씨 생각엔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후자인 것 같아요? 하실래요? 이거 맥주에 빨대 꽂아 먹는 건 또 처음이네. 그래요? 전 항상 그렇게 마셔요. 그렇게 마시면 금방 취해서 좋아요. 알딸딸한 기분이 아주 빨리. 그리고 봐봐. 이거 없는 것 같아. 야,
이 먹다 남은 치킨무가 치던 데 청소하는데 그만이에요. 몰랐죠? 네. 신기하네요. 보이시죠? 타일 깨끗해진 거. 네? 타일. 네. 매일매일 보면서 설레었어요. 왜 웃어요? 진짜인데. 저 뭐야?
기분 좋게. 그렇게 오거든요. 하나 배웠네요. 아니, 근데 안주 없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요. 비 올 것 같아서 빨래를 좀 일찍 걷었는데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비는 안 오고 빨래는 눅눅해지고. 저 어설프다고 흉 보시는 거 아니죠? 흉이라뇨. 전 여잔데도 살림 꽝이에요. 저랑 통하는 데가 있으세요. 그럴게요. 아, 그럼 만찬을 즐기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정말 혼자서 다 만드신 거예요?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맛은 장난 못 돼요. 사실 음식 때문에 와이프한테 자주 혼나거든요. 왜요? 맛없다고, 응? 간 못 맞춘다고, 센스 없다고, 뭐? 뭐? 아니 뭐 기타 등등. 저한텐 꿈만 같은 얘기네요. 아, 남편분이 주방일은 잘 안 도와주시나 봐요. 도와주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아니에요. 맛있겠다. 판주로 어때요? 섞어 마시면 한 번에 뿅 가는데. 아, 그럼 맥주로 바꿔볼게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좀 취해보자 뭐. 자, 잔을 놓고 잔을 놓고 자, 한잔하시죠. 저도. 자, 우리 짜네요. 네.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을 위하여! 남편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던데? 네. 10년 차예요. 아, 10년. 사회 초년생일 때 구애받아서 결혼했는데. 와우. 사회 초년생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에요? 그럼
납치 아니에요? 어? 납치 당하신 거네. 이거 납치. 어? 납치. 납치 당하신 거라. 드세요.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 아, 네. 자 받으시죠. 왜 그래요? 와이프예요.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같이 나가면 오해할 것 같은데. 술 마셔서 그렇죠. 여기서